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8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지난 3, 40년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한 성형수술은 쌍꺼풀 수술이었습니다만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그 안면 거상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요. 왼쪽에 인구 통계 피라미드에서 보시다시피 1963년도 즈음에는 1년에 약 50만 명의 여자가 출생을 하였는데, 그 중에 70%가 쌍꺼풀이 없이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 35만 명이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쌍수, 그 수요를 발생시킨다고 볼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른쪽 2023년도로 오게 되면 1년에 약 10만 명의 여성이 출생하는데, 그중 70%인 7만 명이 쌍꺼풀이 없이 태어나므로 그 지난 60년간 쌍꺼풀 수술할 사람이 약 5분의 1로 줄어든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반면 안면 거상술 수요자로 눈을 돌려보면 왼쪽에 1963년도에는 그 50대 후반부터 60대 인구 자체도 얼마 없었고, 또한 당시 환갑 지나면 중풍, 위암, 간암 등으로 대부분 돌아가셨던 시대이니만큼 성형수술은 뭐 중년 연예인들이나 받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참고로 왼쪽 1963년 피라미드의 꼭대기는 79세이고요. 오른쪽은 100세 이상입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2023년 피라미드를 보게 되면 분홍색의 여성 인구 분포가 50세에서부터 60세 연령대의 인구가 가장 많은 것을 볼수 있는데, 쌍꺼풀이 일시 태어난 사람은 쌍꺼풀 수술이 필요가 없지만, 늙지 않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거상수술의 빈도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얼굴형이 거상술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흔히들 나이가 들어 눈이 처진다고 할 때, 60년대에는 이와 같이 중년 쌍꺼풀 수술을 하여 눈주름 제거 수술을 하였는데요. 그러면 오른쪽과 같이 쌍꺼풀 수술은 잘 되었는데 왠지 강한 인상이 되는 일명 아줌마 쌍꺼풀이 되는데, 이의 원인은 위에 있던 눈썹이 아래쪽 눈 쪽으로 하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눈썹이 눈에서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지도록 이마 눈썹 거상술을 하여서 중년에 성형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쁘고 자연스러운 눈매를 만들고 있습니다. 젊은 날, 그리고 나이 들었을 때의 엘리자베스 테일러 얼굴 비율인데요. 그녀는 안면 거상술을 수차례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망가진 인중 및 하관 비율을 교정하지 못하였는데요. 이는 저희 박현성외과에서 개발한 중안부 거상술을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팔자주름 옆에 볼살 처짐과 불독살, 마리오네트 주름 등은 전통적인 안면 거상술로 교정하게 되는데요.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간혹 안면 거상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입이 튀어나와 보이는 얼굴형은 젊었을 때에는 좀 세련되지 못한 인상으로 마음고생을 좀 하다가도 나이가 들면서 앞볼살과 불독살 처짐으로 인해 입 주변부의 살들이 이렇게 몰키면서 상대적으로 입이 들어가 보이게 되었는데, 안면 거상술을 하여 이 살들이 뒤로 당겨지게 되면서 입만 앞에 동동 뜨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턱이 전방으로 돌출된 얼굴에서도 앞볼살과 불독살이 처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주걱턱이 덜 돌출되어 보이게 되는데, 얼굴 처지면 무조건 거상술 하는 생각으로 안면 거상술로 이빨 땡기게 되면 처진 살은 없어질 수 있겠지만, 젊었을 때부터 남들에게 그 옆모습을 보이기 싫었던 그 컴플렉스가 나이 들어 볼살이 처지면서 조금 완화되었었는데, 안면 거상술로 이렇게 살들을 쭉 땡기다 보니까 주걱턱만 전방에 동동 남게 되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는 중안면부 융기술을 하게 되면 이영애 씨, 키라 나이틀리와 같은 비율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랬습니다.
저의 28년간의 성형외과 전문의 경험으로 보게 되면 동양인에게서 가장 효과가 좋은 수술은 쌍꺼풀 수술인 반면에 그 안면가상술의 경우에는 그 높은 비용을 감안하면 눈수술보다는 만족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수술인데요. 그 본인 얼굴이 오늘 말씀드린 그 얼굴형에 속할 경우 안면가상과 궁합이 맞지 않는 타입이므로 그 수술을 결정하시기 전에 그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